안녕하십니까. 해남아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마이산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마이산 입구 쪽에 탑 저수지에 있습니다. 가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멀리서 말의 기처럼 생긴 큰 그 두 개의 바위를 보고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돼서 오늘 가까이서 그 바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이 시간이 아침 7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또 마이산의 매력에 한번 흠뻑 젖어 보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또 올라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입구에는 큰 나무들과 옆에 식당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산 입구에 이렇게 오면 양옆으로 큰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이 사이로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요. 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초입부터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새소리도 참 아름답게 들리고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 왼쪽으로 보이는 작은 저수지가 탑 저수지입니다. 야, 지금 아침 7시인데요. 야, 굉장히 진짜 아름답네요. 앞에 오리배도 이렇게 있고요. 연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타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 저수지 또 옆으로 이렇게 숲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어서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아, 참 아름답습니다. 마이산 오는 대중교통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터미널에서 코로나19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두 번 있습니다. 진안 오는 게 오전에 있고 오후에 있고, 저 같은 경우는 3시 10분에 버스를 타고 어제 와서 여기서 하룻밤 자고 오늘 아침 일찍 산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안에서 택시를 타시면 되는데요. 남부 쪽이 있고 북부 쪽이 있습니다. 북부 쪽은 여기서 택시 요금이 진안에서 북부 그 마이산 입구까지 요금은 5,000원이고요. 그럼 남부 쪽은 13,000원입니다. 그런데 북부 쪽보다는 남부 쪽으로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부 쪽으로 오셔야지 그 아까 그 저수지도 볼 수 있고 돌탑을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만약에 타신다면 남부 쪽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등산 코스는 북부 쪽 등산로는 큰 볼거리가 없고 큰 길 등산로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들머리를 남부 쪽에서 시작해서 북부 쪽으로 하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산 입구에서 10분 정도 걸어오시면 이 탑사에 오게 됩니다. 이 탑사는 미국 CNN 방송에서 한국에서 아름다운 절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돌탑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돌탑은 한 사람에 의해서 쌓아졌다고 합니다. 이 감룡처사가 25살 때 입적하셔서 30년간 이 돌을 쌓았다고 합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장엄합니다. 정말 장엄하고 멋있습니다. 주위에 자연의 그 암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신비롭기도 하고요.
탑사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곳이 바로 뒤에 있는 두 개의 돌탑입니다. 높이가 15m, 둘레가 12m, 아주 웅장한 모습인데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사람이 쌓았다는 게.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탑사 구경했고, 탑사에서 오른쪽에 본격적인 등산로가 있습니다. 은수사, 천왕문, 암마이봉으로 오늘 코스로 산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은수사가 여기서 300m 남았는데요. 은수사로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산행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등산객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좋고요. 날씨까지 오늘 매우 좋습니다. 새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리고요. 바람도 많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기분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등산은 역시 아침 일찍 해야 됩니다. 탑사에서 300m쯤 걸어오시면 은수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 은수사 입구의 왼쪽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아까 저는 너무 이른 아침에 산행을 시작해서 제가 매표소에서 돈을 내지 않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표를 사가지고 산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성인은 3,000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돈을 내고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모든 분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은수사의 모습입니다. 고려 장수였던 이성계가 왕조의 꿈을 꾸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 도중에 마신 물이 은같이 맑아서 은수사라는 절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은수사 바로 옆에는 이성계가 기도를 마친 증표로 심은 청실배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은수사를 통과해서 왼쪽으로 가시면 또 다시 등산로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천왕문 300m 남았습니다. 천왕문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각 나무 계단 하나마다 이렇게 숫자가 적어져 있습니다. 15, 16, 17.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계단이 나무 계단인데요. 448 계단입니다. 제가 아까쯤에 여기 각 계단마다 숫자가 다 적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이 계단이 448개가 있어서 그런 이름으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Cause I know you're breaking. All this love and all this pain you've given. All this love and all this pain, you bring them from another world. I'm my bong, 등산 가는 이 400m 구간은 좀 경사가 또 있는 편입니다. 그 전까지는 길이 이렇게 완만한 편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이봉 정상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서 잠깐 전망대에 보고 정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에는 명물인 두 개의 큰 바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안마이봉과 여기 앞에 있는 이 바위가 숫 마이봉입니다. 이 마이봉은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길을 이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 약간 성기하고도 약간 비슷하고요. 그래서 숫 마이봉, 남자 바위라고 지어졌습니다. 아, 정말 신기합니다. 마이봉 정상 안마이봉에 왔습니다. 해박 687.4m. 예, 안마이봉의 정상은 이런 모습입니다. 저쪽에 숲 마이봉은 올라갈 수가 없고요. 여기 안마이봉이 정상입니다.
정상 안마이봉 구경했고 아침에 탑사 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하산은 북부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거리는 탑사에서 시작해서 정상 오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길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산은 제가 지금까지 올라본 산 중에서 거리가 가장 짧은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은 작지만 그 암마이봉과 순마이봉의 그 강렬한 인상은 많은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신령스럽고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기가 강한 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봤던 그 탑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좋은 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기 받고 재밌게 하산하겠습니다. 오늘도 해남아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